저희 식당에 찾아오신 학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음식점에 여기 뭐죠? 여기 내추럴 펜션. 여기 내추럴 펜션. 네. 네. 내추럴 펜션 마미손 맛식당의 메인 셰프 이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자, 저희가 오늘 최상의 재료로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셰프들이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식사 제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고르시라고 메뉴판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오늘 메뉴는 나주곰탕, 그리고 쌈밥, 우와. 그리고 이제 저의 셰프 특선, 그리고 제일 궁금해. 가정식 백반. 다음 요리는 이제 저희 쌈밥 팀 오늘 쌈밥. 쌈밥. 네, 쌈밥은 저희가 직접 기르는 채소. 네, 저희가 직접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가 그 대신 이제 또 같이 쌈밥만 드시면 그러니까 같이 이제 곁들여 드시라고 저희가 이제 간장 불고기도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아, 불고기 진짜인데 쌈이 뭐냐? 기름을 저렇게. 왜 이렇게 진짜지 생각했지? 아니에요. 녹색 색종이 생각했어. 색종이 생각했어. 색종이. 녹색 색종이.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의심이 되게 많네. 이제 쌈밥은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먹는 순서가. 우선은 그것만 곁들여 먹는 게 아니고 이 스페셜 재료. 스페셜 재료를 꼭 같이 곁들여 드셔야지. 아니요,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네? 네? 됐어. 우리 됐어. 아니, 셰프가 아까운 건데 저거 좀 받아주세요. 아니, 셰프 먹은 거 아니면 주시는데. 자, 이거 가가지고. 자, 요거. 요거랑 같이 드셔야지 쌈밥이 진짜 맛있어요. 그러지마. 같이. 여기까지 딱 좋았는데 지금. 열어봐. 그러지마. 깜짝이야. 깜짝아. 이게 뭐야? 일단 하나씩 가져, 하나씩 가져고. 이게 뭐야? 이거 쓰고 먹으라. 그렇지, 하나씩 가지고. 나 이거 멀미나는데? 요게 요거를 쓰고 요게 이제 산화반전 안경인데요. 그거로 딱 쓰시고 순서에 맞게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좀 돌아. 진짜? 아이고. 어? 죽이나 승리 잘하네. 와 진짜 저 나이 먹은 저 형이 저 집 저기서 손에 밥 묻혀가면서 아니야 손은 아니야. 오늘 준비해드린 쌈밥은 고기랑 강된장이랑 다 얹어 드셔야 돼요. 자 맛있게 드세요. 이제 드신다. 네. 나 뭐 죽였어? 셰프의 특선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쵸,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셰프 특선은 바로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좋습니다. 네, 비빔밥. 진짜 정말 좋아합니다. 비빔밥이 맛없기 쉽지 않아요. 김 좋아하시죠? 김 많이. 와, 맛있겠다. 와, 대박이다. 저거 뭐예요? 셰프님. 밀가루 아니에요? 아, 요거는 콩가루인데 제가 고추장이랑 같이 비볐을 때 콩가루 비빔 진짜 고소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여기다 콩가루까지. 아, 셰프님. 좋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대박. 와, 감사합니다. 이거 웬일이야? 진짜요? 아, 저 진짜 주나 보자. 이거 대박이야. 뭐야? 이게 안 좋아. 여기 무슨 페이스 봐. 인서트. 먼지가 이게 지금. 야, 잠깐만. 드디어. 먼지가 이게 지금. 야, 잠깐만. 드디어. 거짓말. 얘가 인서트냐? 대단한 기술이다. 한도가. 얘가 인서트냐? 아니, 진짜? 자꾸 이럴 거야! 아! 아니, 이럴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왜 얘를 인서트를 따고! 아! 들어왔어! 아 왜 이래! 아이 정말! 아 이거 나 미쳤나 봐! 그냥! 아 그만을 쓰라고! 이게! 아 대박이다! 아니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야! 아 진짜! 와 상상도 못했네! 이게 인서트야? 어? 야 이 양반들아! 미쳤어?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인서트야! 이게 인서트야? 잠깐만 미쳤어 다들? 아니 해나 옷이 비벼졌다고 지금 하나 남았어요. 자, 하나 그리고 남았어요. 이제 네. 셰프님이 하신 게 아니라 야, 그 위에 조리장님. 맞아요. 네. 어떻게든 직접. 먹겠습니다. 직접 하십니다. 오 냄새 좋다. 와 제육볶음. 제육볶음. 밥 3개 있어야 됩니다. 와 숟가락 하나. 가정식 백반 나갑니다. 네, 저희 조리장님 스페셜. 조리장 스페셜. 저기는 그냥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뭐야? 네. 들어. 어? 진짜 뭐야? 어? 진짜 드셨네? 아 진짜로? 맛있다고?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겠지? 아 돼지고기 아니다 그거. 돼지고기 아닌가 봐.
잠깐만 조리장님이신데 진짜로? 엄마. 우리 동현 학생이 저기 맛이 이상하다고 자꾸 그러네요. 저게 40년 전통의 내 손맛으로 나온 음식인데 맛이 없을 리가 없지. 엄마 여기 왜 있어 근데? 엄마 여기 왜 왔어? 진짜 엄마예요? 엄마 맛없다고.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제육볶음인데. 제육볶음 좋아하는데. 맛이 없을 리가 없지. 어머니가 같이 먹고 맛있어? 한번 얘기해봐요. 맛이 어떤지. 맛있지? 왜 엄마 음식을 못하지? 제육볶음 있잖아. 근데 엄마 거 만나면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왜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왜 이 맛을 몰라? 잊었어?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진짜 되게 맛있게 먹었어. 엄마, 진짜 어떻게 왔어? 이제 묻어. 어떻게 왔어? 사진 안 찍어, 엄마.